이 작품은 한 20년, 한 25년쯤 전에 예술의 전당에서 그룹전으로 했던 작품인데, 원본이 좀 파손이 된 상태이겠는데, 은삼십에 팔려가신 예수님의 십자가, 골고다로 올라가는 십자가 지고 올라가신 모습이에요. 이건 음각으로 새겨진 발자국이 이렇게 바닥에 음각으로 돼 있죠. 발자국이 여기는 이렇게 예수님의 족쇄 찬 발과 십자가를 끌고 가시는 모습이에요. 발을 짚은 핏방울을 흘리면서 그 골고다를 올라가신 채찍에 맞으시면서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.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요. 내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인하여 니들은 남을 얻었도다. 하나,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높아 계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그 상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치유를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. 예수님이 피 흘리고 상처를 입음으로 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채찍으로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어요. 대구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할 때 썼던 시 작품을 오늘 시로 했습니다. 예수님 은삼십이라는 작품이에요. 이 작품 은삼십에 팔려가신 예수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제사장한테 넘겼죠.